인터넷 보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34회 진솔한 신앙적 회의론자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인적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갈릴리 출신으로서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나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읽어보면 동일한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사역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두 번째로 생각하면은 주 27년경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늘 그분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을 체험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써 초대교회 확장기 1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인물이 도마였습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도마는 초대교회 확장기 시대에 파르디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경서의 하나인 도마 행전에 보면은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도마 교회가 있는데요. 인도에 간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파르디아에서 선교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셋째 그의 주요한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갈릴리에서 성장하였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주와 함께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했고요. 최후의 만찬 시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못 깨닫는 우둔함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체포 당시에는 비겁한 자와 같이 도망을 갔다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그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의심을 제자들의 증언을 의심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도마였다. 도마는 그래서 의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되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손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는 확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지상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그 광경을 목격했던 자로서 최후에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생애를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도마의 성품을 생각하는데 도마의 성품은 보면은 유대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는 죽을 것도 각오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죽기로 결정한 이 제자의 마음을 보면은 상당히 의리가 있고 열정적인 성품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두 번째 성품을 보면은 그는 특별히 의심이나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혹이 있으면은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히 드러내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의심이 갔는데도 믿는 척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면은 그의 정직한 성품을 나타내고 또 상당히 이성적이고 경험론적인 그런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구속사적인 지위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는 확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변화해서 확신이 되면은 그것은 더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제자였다. 참, 의심도 많았지만은 신앙 고백도 너무나 확실한 우리는 도마를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도마는 초대교회 설립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도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도마의 이제 주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일세가 거의 정신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일세가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참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졌지만은 그런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많은 의심이 나는 시인자들이 있다고 해서 배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도마의 중요한 실수라는 것은 제자들의 부활의 증거를 듣고도 의심했다는 것이 중요한 실수가 되겠는데요. 이런 중요한 실수는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않고 이제 다시 확신으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마를 통해서 하나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받을 교훈이 있는데요. 도마는 상당히 보면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다. 이기심이 많은 자였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개인주의를 가지고 살아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한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때로는 이기심으로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주를 위한 복음사에게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저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면은 참 보잘것 없겠지만은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된다는 것은 더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나 모짝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진다면 더 복된 자라 그런 말씀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몇 가지 퀴즈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퀴즈는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는 이런 퀴즈가 나갔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읽어보면은 그의 이름은 디두모라고 했습니다. 그 디두모는 바로 도마다.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퀴즈는 도마는 누구와 함께 죽을 것을 각오했나요? 했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을 각오했다. 참 예수 믿는 신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도 주와 함께 죽는 그런 참 일생하고의 순교적인 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퀴즈는 도마는 무엇을 의심했나요?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의심할 만도 하지요. 또 아무리 자기가 절친한 친구들 제자들이라도 그들이 보았다 해도 믿지 않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죽은 자가 산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도마 같은 이성적이고 경험론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의심은 변해서 확신으로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인이 누구냐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퀴즈는 바로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 철저한 의심자가 철저한 확신자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오늘 이성주의가 판을 치고 경험주의가 판을 치는 이 과학시대에 살아가면서 과학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전진하는 도마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신앙생활에 더욱 굳건히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